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가 그래. 여러분 다 얘기하고 합시다. 두 번째는 희락과 할렐루야. 저는요 진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나 몰라. 아멘. 저는 지금 이천시 연합대표 그냥 온 게 아니오. 그냥 부흥이가 아니오. 위문 공연 부흥이 왔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요즘에 저를 참 많이 이렇게 찾아요. 많이 좋아하고 찾고 그래요. 참 나는 좋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제가 무슨 나훈한 줄 아는 모양이야. 막 사인해달라고 그래. 나도 요새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막 수십 명 수백 명 해줘 사인을.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예요. 근데도 텔레비 나오니까 연예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예요.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그냥 목사예요. 목사는 사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한테 무슨 사인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할까 보니까 자꾸 텔레비 나오니까 텔레비 나오면 다 탤런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찾고 볼까? 네, 그다가 하나 찾은 게 내가 좀 잘 웃기고 재밌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냐? 내가 묘한 걸 깨달았는데 사람들은요 기쁨을 원해요. 정치를 봐도 기쁨이 없고 경제를 봐도 기쁨이 없고 교계를 봐도 기쁨이 없고 아무데도 웃을 데가 없는데 장 목사님 설교를 보면 웃음이 난대. 할렐루야. 저 지난번에 대전에서 조용기 목사님 만났잖아요. 딱 만나더니 일어나서 어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대. 어 장경동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세상에 제 이름을 기억하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놀래.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그랬더니 잘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텔레비전에서 우리 장 목사님 설교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잘 웃지 않으신데요 좀처럼.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 웃음이 난대요. 그러니 조용기 목사님도 웃는데 안 웃는 목사님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웃으세요. 웃어야 건강하대요. 성경은 웃으라 그러지는 않았어도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주님 주시고 이 기쁨 주님 주시고 이 기쁨 주님 주시고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이고 지비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었어? 나도 몰라. 그냥 좋은 거 있죠. 그게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사는 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국이요. 세 번째 화평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참 신기한 건요. 장닭은요. 아이고 두 마리만 있어도 싸워. 그들 신기해. 머리를 막 깃털을 파요. 아이고 그들은 싸워. 비둘기 보세요. 수백 마리가 있어도 안 싸워. 비둘기 싸우는 거 봤어요? 오죽하면 노래 속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 그게 무슨 박수 칠 일이요? 비둘기는 수백 마리가 있어도 다정해. 그거 신기하잖아. 바로 성령이 뭐같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평화로우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야 돼. 아멘. 근데 계속 평안하다가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 나면 그 문제가 있어요.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안해져야 돼.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자꾸 싸움이 생기거들랑 아하 내가 가라지 요소가 있구나. 여러분 있는 곳에 자꾸 평화가 생기거들랑 아하 내가 알곡이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참는 거야. 알곡은 참는 거다. 시작. 그래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참아서는 안 돼요. 혹은 더 꾹을 참. 꼭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부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참고 견디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참아야 돼. 나는 요즘에 가정의 문제가 뭐냐? 나빠서 문제가 아니다. 뭘 참아서 문제다. 우리 어머니 보면요. 잘 참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잘 참았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할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만 사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19살 때 우리 어머니 18살 때 시집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랑하고 시동생 셋 자기 자식 여섯 10명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리 어머니 도망도 안 가고 그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저 뭘로 참은 줄 아세요? 참어서 참았어.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찬송을 모르고 찬송을 모르니까 아는 게 유행가인데 유행가 중에 참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 목포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더니 할머님이 내 손을 콕 잡으면 사실은 목사님 여자의 일생 좀 한 번 더 불러줘봐요. 한밤의 음악 편지 목포에 사시는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를 위하여 오늘 밤 이 노래를 띄웁니다.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인생은. 옛날 여자들은 잘 참았는데 요즘 여자들은 왜 참으려고를 않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남녀의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참읍시다. 참읍시다. 참으면 좋은 꿀 오는 거를, 참으면 좋은 날 오는 거를 오늘날 못 참아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참고 합시다.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고 삽시다. 직장생활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갑시다. 사업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갑시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깁시다.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이깁니다. 참아도 참아도 못 참겠거들랑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못 참겠거들랑 그 다음엔 개기세요. 그냥 개기요. 개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알곡은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았대잖아요. 바울도 참았대잖아요. 요셉도 참았대잖아요. 13년을 참으니까 총리내신 되잖아요. 바울도 참았대잖아요. 다니엘도 참았대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았대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란 참는 사람이다. 근데 왜 안 참고 도망가려고 그래? 병식이 엄마 왜 도망가려고 그래? 순자야 너 왜 도망가려고 그러니? 참아라. 힘들어도 참아라. 다 힘든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못 참는 게 문제지. 아멘. 너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참아내는 사람은 뭐니? 나는 우리 송명희 시인
나는 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세상에. 글씨가 그게 글씨입니까? 말이 그게 말입니까? 몸이 그게 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시인 만들 때는 실수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시인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의 말을 들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거요. 어떻게 그런 몸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몸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왜 못 참어? 어? 왜 못 참아? 참읍시다. 부주먹 불 끊기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참아야 된다. 시작! 그럼 세상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 공자님도 좋은 말 했어요.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시작! 일용인의 어머니 모시므로 갔다고? 하여튼 여러분은 뭐 걱정거리가 없겠죠. 그냥 잊어버리면 되니까. 잊어버리면 되니까.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 근심을 더는 거요. 부부도 참고 참읍시다. 성령의 사람은 참어. 아멘. 그 다음에 자비야.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은 자비로움이 없는지.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철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는 뭐가 다 물씬물씬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버텨가는 게 사랑 때문에 버텨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알기나 해.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몇 개? 참, 예수 믿으면 보통 유식해지는 게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오늘 나오니까 알아버리잖아.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때 60쪽의 세포가 살을 똑같이 찌는 거 있죠.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했어. 여러분, 먹기는 먹었는데 한쪽 꼴짝이만 살 찐다고 생각을 해. 살이 똑같이 안 찌고 한쪽만 찐다고 해봐. 먹기는 먹는데 엉덩이가 한쪽만 쪄봐. 그러면 자꾸 자빠지려고 해. 자꾸 자빠지려고. 그런데 신기한 건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빠져. 그래, 살 찌면 신발도 쪄고요. 발바닥도 살쪄서. 살 빠지면요, 신발도 헐떡거려. 발바닥도 빠져서. 그러니까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 말이요. 세상에나. 안 신기해? 저는 정말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 아니, 생각을 해봐. 영양이 딱 들어오면 세포 60쪽에가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그것들이 사이가 좋냐 이 말이오. 그런데 암이 왜 문제냐? 암은 저만 먹으니까 문제예요. 저만 먹는다는 건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졌다 그 말이오. 사랑이. 몸이 사랑의 리듬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몸의 사랑의 리듬이 깨지니까 똑같이 나눠야 할 영양을 한쪽에서 자꾸 빼먹어. 그래서 암 환자가 말르는 거예요. 왜? 와야 할 영양이 안 오고 한 놈이 다 먹으니까. 하하. 그래서 우리가 영 사회에서도 안 좋은 사람을 암적 존재라고 그래요. 저만 아는 놈을 암적 존재라고. 그래가지고 암은 저만 먹는 거예요, 저만. 그래가지고는 끝없이 치가 커가지고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말은 사랑의 균형이 깨졌다 그 말이요. 사랑의 균형. 그래서 사랑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검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놈을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못된 같이 검사가 잘 안 되고 육체는 아플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미라는 말 있잖아. 건강미. 진짜 노래 속에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노래가 신기한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뒤집어 봐봐. 미워들 하면은 미워져요. 미워들 하면은 미워져요. 아무리 잘생긴 아줌마도 미워를 하면은 미워져요. 로마서 8장 28절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 말씀이 우리 육체 속에 우주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 이 말이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이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면은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멘.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나온 세월 동안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3년 동안 군대 생활하고 제대했더니 2학기 복학하려고는 찰나에 집사람이 절 보고 결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학생이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할 것 미루면 뭐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 아슬아슬하기가 그지없어. 대학교 3학년짜리가 결혼한 거야. 요즘 말로 결혼한 나도 좀 우습지만 결혼 허락해준 양가 부모님도 조금 우스워.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결혼 늦게 한 게 그래도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나이가 25이었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 빨리 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결혼 빨리 하세요. 시작. 제발 부탁이니까 결혼 빨리 하세요. 물론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러면 늦게 하면 꼭 좋은가? 일찍 해도 장단점, 늦게 해도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찍 하는 게 훨씬 나은 첫 번째 이유. 제가 인생 살아보고 느낀 건, 40을 먹어도 총각은 애기고 10살 먹어도 유부남은 어른이다. 시작! 그래요. 상 두고 봐야 어른이라는 말이 맞아. 40살 먹은 총각 허당여. 10살 먹은 애기 신랑 철들었어. 왜? 10살짜리는 처자식을 걱정합니다. 10살이지만. 그래서 옛날 꼬마 신랑이라고 있었잖아. 꼬마 신랑. 세상에. 처녀는 여자는 다 컸어. 근데 애기 신랑이 애기요. 그러니 무슨 신랑 구실을 해야지 이게. 에이, 남자는 남자인데 구실을 못해야. 무슨 뭐 재기차기 여자, 딱지치기 여자, 구슬치기 여자.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애달어. 막 무슨 놈 신랑이라고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시어머니가 나가자마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신랑을 지붕에다 던져버렸어. 그냥 꼬마 신랑을 지붕에 던져버렸어. 벌 준다고 던져버렸어. 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가자 바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자 자기 아들이 지붕에 있으니까, 너 거기서 뭐 하냐 지금. 그 순간 아들이, 엄마, 엄마 나가니까 섹시가 나 여기다 던져버렸어. 그럼 이제 소방 맞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야. 아니,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꼬마 신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는 말이, 여보, 호박을 금도 닦아 저금도 닦아 그러더래. 나이가 10살이라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신랑은 신랑이요.
두 번째, 결혼을 빨리 하면 고생은 썩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좋으냐? 젊어서 고생은 사설에도 해야 돼. 시작! 왜 그러냐? 사람은 한 번은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젊어서 하느냐 늙어서 하느냐 차이지. 젊어서 고생은 아름답지만 늙어서 고생은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메리아스 팬티만 입고 뛰어보세요. 아, 저 사람 건강하네 그럽니다. 근데 저런 할머니가 메리아스 팬티 입고 뛰어봐. 정신병원에서 도망 나온 줄 알아. 세 번째, 결혼이 늦으면 안 돼. 잘 결혼은 빨리 모를 때 해야지. 25 넘으면 결혼이 잘 안 돼. 왜?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래야 결혼이 되지. 동그라미가 왜 얼굴이냐? 동그라미지? 이게 여자가 나이 25이 넘어가면 정신이 또리또리 되져가지고 잘 안 돼. 네 번째, 여자들 잘 들어. 남자는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여자 나이만 물어보는 게 남자야. 이 바보들아, 그런 거 알기나 해. 무조건 25 넘기기 전에 가. 다섯 번째, 애기도 제때 빨리빨리 나서 키워야지. 60 회갑 됐을 때 애기가 커가지고 자식 낳고 막 그게 낫지. 60 회갑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생이라면 좋겠어? 애만 빨리 낳아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서 이참저참 결혼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시작! 한국에 있는 노총각, 노처녀들이요, 알려드립니다. 리장님 내 집에서 알려드립니다. 장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두루두루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신입장가는 빨리빨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게 나, 빨리 가, 내 말 듣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잖아.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 때까지는 돈을 계속 타다 쓰다가 그때부터 이제는 자급자족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전도사밖에. 그래가지고 전도사를 들어갔어요. 학교 다녀야 되니까 5일 학교 가고 이틀 주말에만 하는 전도사를 우리는 실습 전도사라고 그래. 세상에 실습 전도사를 들어갔는데 사례비를 6만 원 주는 거 있죠. 6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 그나마 6만 원만 갖고 살면 좋은데 11조 6천 원 되고 주일헌금 천 원씩 매번 4천 원, 만 원 헌금하고 3만 원 환갑 주고 2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때 우리 집사람은 군대를 안 가니까 졸업을 해가지고 전도사하다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집사람이 전도사를 계속 했으면 좋겠더라고. 어려울 때는 백지장도 맞들면 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또 사상이 특이해. 내가 많이 벌어거나 조금 벌어거나 불평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 일 지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자기 보고 일을 하랴. 아, 전도사 하라고 그랬지. 근데 안 하고 집에 가 있는 거야, 집에 가. 그리고 나만 나오면 하는 얘기는 똑같아.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좋아하고 있네. 나 나가면서 빨리 들어와 말고 전도사나 해라. 근데 나도 자존심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걸 내가 시켜. 아이고, 그래도 안 시켰죠. 세상에 고생을 하는데 너무너무 버스표 하나 살 돈을 아끼려고 세상에 그때부터 뛰어다녔는데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버스보다 더 빨리 뛰었어 내가. 왜냐, 버스는 가다 쓰잖아. 쓸 때 따라먹고 쓸 때 따라먹고 버스보다 그때 뛴 다리가 지금도 근육이 붙어가지고 어저께도 이천시 목회자하고 우리 팀하고 해가지고 6-0으로 이긴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천시는 좀 분발해야 되겠더라고. 한 골도 못 넣고 6골 먹었나 7골 먹었나 나중에 잊어버렸어. 몇 골 들어갔는지 알고.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서 그만큼 먹었지. 시간만 더 있었으면 10골 채울 뻔했어. 근데 한 고생이 오늘 이렇게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걸 알고 보니. 할렐루야. 여러분,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은 연단이에요.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고생은 연단이다. 시작.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종로에 가서 종각에서부터 종로 상가까지 우리 대원들 데리고 노방전도 한 거 아세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얼마나 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요. 막 거기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 그 멋있는 아가씨들 지나가는 데서 메가폰 들고 전도를 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이란 불안과 공포의 기차를 타고 병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데 죽고난 다음에 어디 가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여기 구원의 길을 전하고 왔사오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만 먹고 담배 피고 죄만 짓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로 슬피 울고 이를 날려 들어가겠네. 나보다 예수 앞으로 천당에 열린도 예수 믿고. 나는 지금도 그게도 그게 제정신이 아직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얼마나 소리쳤는지요. 고성 황가로 누가 고소해가지고 붙잡혀 갔어요. 종로 파출소에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갔어요. 쫙 붙잡혀 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거기서도 그냥 할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터가 흔들린 것처럼 그 절대절명의 찬스가 왔는데 그냥 쫄아가지고 있었더니요. 아니 뭐라고 막 경찰이 뭐라고 뭐라고 하더니요. 나가래요. 왜 그러냐니까 고성방가는 고성방가인데 확성기 이렇게 마이크 앰프 시스템을 쓰면 죄가 되는데 생소리 지르는 건 죄가 아니라네. 이야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참 묘한. 그런데 나는 그때 미친 사람처럼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종로에서 막 전도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부흥사 연수 받은 거야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 놓고 설교하는데 그것도 했는데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에 그까지 가? 그러면 나는 이상한 게 왜 신학생들은 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냐 이거요. 왜 전도를 미쳤다고 하거나 안 미쳤다고 하건 나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나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서울시민이여 회개하라 막 외쳤어. 물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 하는데 누가 손을 이러고 있어. 봤더니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돌았다 이거요. 돌았다 이거.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걔보다 내가 더 잘 된 거 아셔? 걔는 텔레비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인생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전도하고 나면요 막 사람들이 자꾸 호주머니를 들락거리려고 해.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보면요 돈이 이 속에 수국이 드는 거 있죠. 세상에 다. 그때 혹시 종로에서 저 돈 든 사람 있으면 꼭 얘기 좀 해주세요. 막 돈을 주면서 내 귀에다 대고 그래. 정년 내가 2000 살 때 교회 다녔는데 서울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청년의 말을 들으니 내가 찔리네. 청년 수고하이 수고하이 끈다고 있다가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 그래가지고 돈을 늦어. 꺼내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대원이 한 10여 명 되는데 그 10명이 짜장면 사먹고 버스표 사면 딱 맞는 돈이 들어있어. 이상하게 나는 거기서 두 가지를 신기한 게 왜 돈이 내 주머니에서만 나오냐 이거요. 그런 걸도 다 얻어와야 되는데. 이상해. 나는 그때부터 내가 물증가 봐. 이상하잖아. 10명이 다 전도는데 왜 돈은 내 주머니에다만 들어왔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머리가 빠져서 좀 구성이 없었지만 나 그때 75년도 그때 나 참 괜찮게 생겼었어요 진짜. 두 번째 기왕에 돈을 늦으려면 좀 많이 좀 늦으지. 왜 꼭 짜장면하고 의수공단만 내줄까. 나는 막 기왕에 늦으려면 그냥 몇백만 원씩 늦으면 얼마나 죽어도 요새 날까지. 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남지도 아니하시고
모자라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나는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김장철이 됐는데 배추 살 돈이 없잖아. 우리 집은 방앗간이에요. 우리 집은 잘 살았어요.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앗간집 큰아들이에요. 지금은 방앗간이 별거 아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방앗간은 동네 유지였어요. 우리 동네 부자가 몇 있는데 방앗간 주조장, 목재소 이런 집이 부자였어요. 조금 더 아셔야 될 건 우리 할아버지는 말 타고 다녔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김장을 아마 300포기씩 합니다. 전화 한 통해서 엄마 김장했어요. 그러면 30포기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될 걸 나는 왜 그 전화를 못했는지. 김장처럼 됐는데 김장을 해야 됐는데 배추 살 돈이 없으니까 집사람은 어떻게 할까 기도만 하다가 주인집이 마침 김장을 하는데 김장은 껍질을 벗기잖아. 속으로 다 담아주고 이 사람 생각에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좋은 건 겉절이를 해먹고 안 좋은 건 말려서 시래기를 해먹으려고 그걸 들고 오늘 찰나에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말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래요? 돼지 주려고? 그랬네. 그것 좀 주워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 주려고 그래. 그때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그때 그 아줌마가 그 말 한 걸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못하지. 기억 못하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런데 나는 기억도 없이 생각도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편의 가슴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생각도 없이 내뱉은 말이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원래 입술이 우둔한 사람이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혹이라도 말 중에 실수해서 상대편들에게 가슴에 못 박는 실수하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려고 설교하지 상처 주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욕을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그래,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시작. 그래, 내가 왜 굳이 상처를 받냐 이 말이오. 누가 나를 욕했고 그래 해라 그래 그냥 주의여 그냥 지내볼래. 상처받지 말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세상에 근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 교회에서 나 승용차 사줬을 때 내가 무슨 생각 들은 줄 아세요? 그 차 타고 옛날 그 주인집 때 집 놀러 가고 싶더라고. 어디 사는지 알기만 하면 딴 이유 하나도 없어. 그냥 나 요새 이런 차 탄다고 한번 싹 돌고 오고 싶더라고. 그냥 나 요새 이런 차 탄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서러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서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스스로의 서러움이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 내 스스로의 서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잘 되는 길밖에 없다. 잘 되면 서러움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잘못되면 서러움이 더 큰 서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때 혀를 깨물었어요. 끊어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내 평생 살면서 아쉬운 소리 안 한다. 나는 이제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 이천 시민들이 다 밥 사준대. 할렐루야. 그래도 나 얻어먹으러 안 가. 얻어먹으러 안 가. 사다나 주면 먹으면 몰라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먹는 걱정 안 해서 살도 많이 쪘어요. 그때는 딱 180에 75kg 나갔어요. 제가 얼마나 날씬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잘 먹어서 살이 좀 쪘어. 그랬더니 우리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참 좋아해요. 그저 그냥 목사님이라고 해도 될 텐데 형님, 형님 그리고 잘 따라. 근데 이 친구가 한의사고 목사야. 날 보고 자꾸 뭔 약을 먹으래. 뭔 약이냐 그랬더니 돌 빼는 약이래. 형님 몸속에 틀림없이 돌이 있을 테니까 이거 먹고 빼라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지 마. 내 속에 주님 계시니 뭔 돌이 있겠냐. 아우, 형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빼래요. 아, 그래서 하도 먹으라고 하길래 점심을 굶고 저녁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마셔야 된대. 마시고 계속 마셔. 12시 전화가 왔어. 형님, 소식이 왔어요. 뭔 소식? 배 부글부글 안 해요. 앉는다. 그랬더니 날 보고 형은 장이 기른다 보려. 그러면서 나보고 1인분 반을 먹으래요. 그래서 더 먹고 찼어. 아침에 전화가 또 왔어. 소식 왔어요. 안 왔다. 그때 이상하네. 지금 좀 부글거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러다 된똥 싸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저 다 먹으래. 그래서 다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걸음을 뛸 수가 없어. 막 쫙쫙. 6번을 쏟는데, 진짜로 막 급한 열차로 쫙쫙 쏟는데, 싸놓고 진짜 보니까, 뭐 시큼시큼 있는 것 같아. 그걸 정확하게 알으려면 그 밑에 망사를 깔고 거기다 싸가지고 살살 치면은 정확하게 그게 나오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게요, 적은 사람도 50개는 있고요, 많은 사람은요 2000개까지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나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잘 들으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 내가 부족하지만 말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여러분은 좀 깨닫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수많은 상처에 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내 영혼의 상처가 내 영혼의 상처에 돌이 내 영혼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게 뭐냐? 내가 아랫방 살 때 그 주인 아주머니,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훌륭한 여자 못 만나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지 이 여자가. 세상에 반값 3만 원 받고요, 얻어먹은 게 3만 원도 넘은 거 있죠. 김치 담았다고 김치 갖다 주고, 찌개 끓였다고 찌개 갖다 주고, 뭐 했다고 뭐 갖다 주고, 얻어먹은 것이 3만 원도 넘어. 그런데 그렇게 잘해준 것은 어찌 내 마음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 뭘라 그래요? 돼지 줄라고? 그것만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을까? 우리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 만났지만 그렇게 인격적인 분 못 만나봤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첫째, 나 같은 걸 전도사로 써줬어. 3년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사례비를 어긴 적이 없어. 나를 데리고 전국 구경 다 시켜줬어. 한 번은 금성님 날 오라고 그러더니 소고기 국물 끓여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입에 기름이 막 옮겨.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은 어찌 내 마음속에 생각이 안 나고, 어찌 내 마음속에 성미 안 준 생각만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을까? 하하,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알곡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알곡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사랑의 사람이었다면 슬픈 상처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야 하거늘. 세상 속담 보세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 떠내려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는 물에 새겨 떠내려 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 기억해야 믿음의 사람이거든. 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구나. 얼마나 내가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이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놈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될, 내 속에 가라지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 제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 나는 여자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부부가 만나 살다 보면 다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움 없이 사는 부부가 어딨어? 성질나면 남자가 뭔 말은 못해요. 막 가브리 찾거다 드리지 가브리 찾거다 막 그래요. 그리고는 세월이 한 20년 30년 지나 살다 보니 아내가 친구기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손을 잡으면서, 여보, 나 참 복받은 사람이지? 나 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받은 게 하나 있다면 당신 만나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래 여보 고마워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으련만, 당신 나한테 옛날에 뭐라고 한 게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했어 당신이? 기억력도 좋아. 기억력도 좋아.
어쩌면 저자는 그렇게 잊어버리지도 않나 몰라.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그게 사랑의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마귀란 놈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시기를 심어주고 질투를 심어주고 우상숭배를 심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심어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멸망케 하나. 내가 확신하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 받은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가라지를 심는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알곡, 와구와 가라지를 뽑아내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나고들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라지는 죽을 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한평생 장가도 안 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신약성경 14서신을 쓴 사람,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떠나고 병을 고친 사람, 그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는다면 여러분은 붕붕이 죽어야 돼. 아멘.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알곡은 맺으시고 가라지는 오늘 이 밤에 뽑혀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한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시기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술취함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배 피우는 그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의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알고 배워하는 그 가라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뽑혀지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